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간접관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특정 부분에 수입품 관세가 마찬가지로 부여가 됐습니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여되었는데 특정 국가 GDP 노출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정도 그런 거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텍스를 보시면요, ICIO 콤마에다가 이제 익스포터 수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로 했습니다. 코리아로 했고 16번의 어떤 섹터를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USA, 미국으로 했고요. 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 이제 세트 빌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리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이제 밸류 에디드가 아니라 도메스틱 밸류 에디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총 수출의 분해입니다. 그로스 익스포트, 이제 총 수출의 분해다. 자, 밀리언스 오브 달러랑 이제 퍼센트 오브 익스포트, 이게 두 개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도메스틱 밸류 에디드, 자, 국내 부가가치가 되겠죠. 국내 부가가치가 되겠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무엇이다? 섹터 오브 익스포트는 이제 16번, 어떤 이제 16번 산업 부문에서 이제 코리아 내 16번 산업 부문에서 이제 무엇이다? 수입품 관세가 이제 뭐 딱 부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국내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특정 국가 GDP 노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노출할 수가 있더라. 자, 스테이트 타입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